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지연입니다. 저는 요즘 프레젠테이션 강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항상 프레젠테이션 수업 때는 궁금한 거 먼저 물어보시라고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때 질문을 들어보면요. 비슷비슷한 질문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날카로운 질문이라는 건 프레젠테이션을 실제로 할 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제가 오늘 5가지 질문들을 좀 뽑아왔는데요. 프레젠테이션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놓치지 말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대본을 완전히 작성해서 외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주요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연습하는 게 좋을까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스크립트, 대본 작성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대본이 필요한 경우는요. 여러 명이 하나의 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진행하는 경우. 그래서 모두 다 동일한 내용으로 발표를 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은 여러분 혼자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준비한 내용을 내가 발표하는 거니까 대본을 쓰시지 않고 발표하는 게 훨씬 더 잘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본을 쓴다는 게 결국은 글을 쓰는 거라서요. 글을 쓰다 보면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글을 읽는 형태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외운 듯이 말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본을 정말 쓰고 싶으시다면요. 여러분이 PPT를 작성해서 그걸 한번 내가 보면서요. 녹음을 해보시는 거예요. 녹음을 하면 그게 말로 구성이 되는 거라서 그걸 들으면서 타이핑을 하는 그 후반 작업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건 말로 풀어낸 거기 때문에 글로 먼저 쓰고 말로 연습하는 것보다는 말로 된 걸 우리가 말로 연습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겠죠.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키워드 중심으로 연습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는 이런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키워드를 뽑아서 적어놓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핵심 키워드가 먼저 말로 표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핵심이라는 단어가 내가 말하고 싶은 중요 키워드다 라고 하면 그걸 적어놨을 때 나도 모르게 핵심이란 단어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 앞에 주어가 먼저 붙게 되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은 이런 단어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핵심이 먼저 나오다 보니까 핵심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요. 이렇게 한 번 더 좀 다시 말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서요. 키워드를 나열해 놓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대본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거나 백지 상태가 될 때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은요. 기본적으로 대본을 쓰셨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본을 쓴 상태에서는 외운 거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의 단어만 생각이 안 나도 백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이 안 나는 단어 같은 경우에 PPT 자체에 그 단어를 써놓는 거. 이거를 여러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워포인트는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가 생각이 안 나는 단어는 다 넣어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우리가 연습할 때 생각이 안 난 건 현장에서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PPT 안에 그 단어를 넣어주시고 그 단어를 보면서 말씀을 하시면 백지가 되는 건 좀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한번 가볼까요? 발표 중 내용이 떠오르지 않거나 말을 더듬을 때 특정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걸 교정하려면 어떻게 연습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말을 더듬게 될 때 주로 사용하는 군말들이 있어요. 각자 아마 쓰시는 표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도 솔직히 고백하자면 군말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어도 쓰고 음도 쓰고 그래서 뭐 따라서 이런 저 업속사들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쓰면서 내가 아 이때 또 이 말을 썼네 라고 알고 나면 한 번쯤은 줄일 수 있다는 거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그걸 어떻게 체크하냐? 영상을 촬영해서 보는 게 가장 좋은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영상 모니터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건 어미를 동일하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뭐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나 뭐뭐 때문입니다 라는 말로 계속 반복해서 나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 때문입니다 했으면 한 번은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군말이라고 생각되지도 않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의견을 낸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한번 볼까요? 너무 긴장을 많이 하면 염소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말이 나올 때가 있는데 급작스럽게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염소 소리가 나는 경우는 내가 너무 긴장을 해서 근육이 풀어지지 않으니까요. 호흡이 밑에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마치 막 100m 달리기 한 것처럼 여기서 깔딱깔딱 넘어가는 그런 호흡이 될 때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가 되거든요.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호흡을 좀 편안하게 하는 게 필요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고요. 우리 많이 떨린다 라고 하면 우선 근육의 긴장을 풀어보는 거예요. 몸도 좀 움직여 보고요. 소리도 한번 내보고요. 내가 대기실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는 오히려 더 좋지 않거든요. 내가 어떤 말이든 소리를 내서 뱉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럴 때는 호흡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저는 문 열고 들어오기 직전에 세 번 정도 호흡을 깊게 하고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자, 그 호흡은 뭐냐? 내가 이렇게 있는 힘껏 들이마신 상태에서 입으로 천천히 내뱉으면서 호흡 조절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호흡을 내릴 때 한 가슴까지 정도만 내렸다가 다시 호흡을 들이마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걸 조금 더 깊게 내뱉는다고 생각하고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천천히 내뱉어서 끝까지 다 뱉는 거.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긴장될 때는 호흡을 밑에까지 깊게 내린다고 상상해 보시고 세 번 정도만 깊은 호흡을 하고 말씀을 해보시면 조금은 이 떨리는 목소리를 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말 끝에 힘을 어떤 식으로 조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말끝에 힘을 주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거는 글을 읽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를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그 앞에 있는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말을 할 때는요. 마치 공기 중에 다를 던지듯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던지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강지연입니다. 이렇게 던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던지고 이 던지는 듯한 느낌을 가지면 끝말이 강조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이 어색하게 들리지 않고요. 마치 외운 듯이 말하는 것 같지도 않아서요.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한번 뉴스 보시면서요. 아나운서들이 어떻게 끝말 처리를 하는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누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누구누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 한번 오늘부터 유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프레젠테이션 강의하면서 제가 받았던 질문들 중에서 여러분과 나눠보면 좋겠다 싶은 다섯 가지 질문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궁금하다고 물어보시는 것들은 이렇게 영상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혹시 프레젠테이션이나 면접이나 스피치 하시면서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